여기가 어디지? 이상한 창고 같은데?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더라? 일단은 저기 귀여운 고민형이다! 저거 가지고 일단은 나가보자. 와, 너무 예뻐! 이상한 고민형이잖아! 잠깐만! 여기 위로! 세상에나, 난 그냥 이 고민형의 손에 댄 것뿐인데 이상한 공포의 고민형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털려고 해. 얼른 도망쳐야지. 여긴 어디야? 이상한 창고 같은데 너무 무서워. 뭐야? 아래에 이렇게 톱니가 이렇게? 닿기만 해도 발바닥이 갈려가지고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이쪽으로 잘 점프해서 가주자. 오케이. 뭔가 환청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르랑 구독 좋아요? 자, 이쪽으로 가보자. 환풍구?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는 도대체 어디야? 갑자기 지하 던전에 도착했어. 일단 여기 보면은 이쪽에 가고 싶다면 뭔가 열쇠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빌리잖아. 자, 이쪽으로 잘 가지고 이쪽에 곰덫을 좀 피해서 가보면은 고민형 귀엽다. 여기에 키가 있잖아. 요 키를 얻어주면은 좋았어. 와, 키가 거의 내 키만 한데? 키가 내 키만 해. 요, 자, 가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요 열쇠를 이렇게 부비부비 해주면은 됐다! 근데 여기는 뭐 열쇠 구멍 같은 게 없는데 왜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힘으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용암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점프해주고요. 여기로 천천히 가보면 갑자기 포탈? 이 세계로 가는 건가? 자, 가자! 야! 뭔가 아름다운 공간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곳이야. 뭔가 가정집 같기도 하고 매점 같기도 하고. 희한하다. 이건 뭐지? 뭔가 도망치는 아이들인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 화쇄표를 따라서 좀 가보면은 레버? 한번 당겨보면 빨간색 불빛이 다 사라졌어. 약간 카페테리아 같은 곳이네. 이건 뭐지? 아이들이 뭔가 피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있고. 이쪽으로 가보면은 토이? 장난감 상점인가 본데? 들어가보자. 어허, 뭐야, 퍼피 플레이 타임 마냥 장난감 가게 같은데. 장난감 가게라고 하기엔 너무 낡고 녹슬었는데? 게다가 완전 무섭잖아. 바닥에 이상한 것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대충구나! 이쪽으로 가자! 뭐야! 갑자기 떨어졌어! 테디베어! 잠깐만! 안돼! 살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지? 테디다! 자, 잠깐만! 이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온다! 얼른 들어가! 아직도 따라오잖아! 어떻게? 뭐야? 아니,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야? 장난감? 잠깐만, 테디! 이러지 마! 이쪽으로! 오케이! 저기 아래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이야! 여기 어디야? 이거 완전 파피 플레이 타임이잖아. 잠깐만, 여기 이렇게 잠겨 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진짜 큰일 났네. 일단 여기로. 뭐야, 여기 다리. 이건 또 뭐야? 조심해서 점프해서 가지고. 오케이, 좋았어. 겨우 도착했네. 레버, 이 레버를 당기면은
이랬다! 근데 분명 열쇠로 잠겨 있었네! 자물쇠로 잠겨 있었네! 뭔가, 과학이랑 이론에 다 뛰어넘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 안쪽으로 갑자기 분위기 엘리베이터? 어? 여기는 프레디의 피자 가게 같은 느낌인데? 위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위로 일단은 점프 점프 천천히 여기로 점프. 좋았어. 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지면 되지? 아 이번엔 또 어디라? 어머 야 이게 뭐야? 야 겁나 무서워. 어쩐지 이 곰돌이 심상치 않더라니. 아 그래 인형이 움직이는 것도 완전 이상하잖아. 아유 달리기 표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는 갑자기 뭐야. 아니 왜 갑자기 따라와. 미로 잠깐 이 미로에서 어떻게 될 줄. 드라이버 어딨는데. 여기로는 못 가고 드라이버 이쪽에 굿굿굿 오케이 굿 오케이 스크류 드라이버요 오는 거 아니지 빨리 나가 이번에 어디로 가야 돼. 뭐야 Don't give up 이러고 되어 있네. 오케이 포기하지 않을게. 일단 이쪽으로 가서 오케이. 야 뒤에 쫓아가. 오잖아 겨우 다쳤다. 와 진짜 털릴 뻔했어. 아 너무 힘들어. 자 가자. 뭐 시도 때도 없이 쫓아와. 정말 긴장감에 한시라도 늦출 수가 없네. 이상한 곳에서 으차. 아 쟤는 도대체 어떤 일을 겪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변하게 된 거야? 분명 얘도 그냥 이렇게까지 이렇게 귀여운 곰인형이었을 텐데. 근데 제가 저렇게 변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해. 지금 내가 곰인형 들고 있는 꼬라지 좀 봐봐. 아니 목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 멱살을 잡고 있잖아. 아 이러니까 애가 흑화를 하지. 아 정말. 응? 뭐야? 곰인형이랑 장난감? 아무래도 여기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자. 어이 드디어 약간 장난감 가게다 온 장난감 가게가 나왔는데? 어허 아주 귀여운 러브덕이나 토끼 선물 상자들이 있구만. 그래 이 정도는 돼줘야 장난감 가게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냐? 아유 정말. 그래도 잘 피해서 왔으니까 다행이네. 도대체 언제쯤 갈 수 있는 거야? 여기 레헬이 있어. 아무래도 여기 불량품이나 아니면 장난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점프점프해서 빠르게 앞으로 올라가지고 장난감들은 피해주면 되지. 좋았어. 뭐 이 정도는 나에게 너무 껌이라고. 뭐야 쓰레기통. 아 뭐 하수구까지 내려온 거야? 아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냄새. 아 얼른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 아 너무 냄새나. 온몸을 그냥 빡빡 닦아버려야겠는데. 뭐 하는 거야 나. 아하 털렸구만. 뭐 그래도 괜찮아. 이쪽으로 재점프해서 가지고. 야 송곳 튀어나오는 거는 조심해서 잘 피해주면 돼. 저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발바닥이 벌집이 될걸? 자 가자. 하수구 나가자. 이제 드디어 도시로 탈출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수구로 이어지는 거였구요. 그래 이런 결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 이쪽으로 가자. 뭐야 해골 열쇠? 좋았어! 이것만 있으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있겠지? 여기로 한번 가보자. 와 여기 뭐 엄청나게 커다란 문이 있어서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딱 봐도 여기에다가 이 열쇠 쓰는 거겠지? 근데 진짜 사악해 보인다. 여기다가 이거 써주면은 열려라 천개! 아유 이 정도야 뭐 간단하죠? 자 그럼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 여기로 올라가 볼까요? 와 드디어 여기까지 나왔다. 이제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닥에 일단 아무것도 없고 저쪽으로 나가면 되겠다. 가자! 갑자기 여기서 나온다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안되겠다. 이 갑자기 들어온 바주카프로 얘를 털어야 할 것 같은데 뭐야 나한테 박스를 던지잖아. 아, 나 정말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오케이 됐다. 아 이거 약간 점프하면서 던져야 되네. 오케이 좋았어. 점프하면서 컨트롤 아 이걸 피하네. 와 진짜 아 얘 좀 왕년에 좀 놀아본 애 같은데 괜찮아. 나도 장난 아니거든. 나도 장난 아니거든. 좋았어. 얘가 제자리에서 점프를 해갖고 해야 하네.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오케이. 잘 피해주고. 허. 오케이 좋았어. 머리 한 대만 더 맞추면 클리어야. 널 털고 나는 바깥으로 퇴출하게. 아니 이게 안 맞는다고. 이거 억까잖아. 아야. 이거 타이밍 완전 억까잖아. 아 잠깐만 한 대 더 맞춰야 돼. 안 돼. 오케이 자 절대 맞지 않고 탈출하겠다. 캬. 드디어 털었다. 좋아 어서 나가자. 이거 뭐야. 내가 드디어 너를 털었다. 이 야 눈도 완전 징그럽네. 오 야 갑자기 이제 각성해갖고 나 터는 거 아니야. 빨리 도망가자. 오 귀신 들렸나 봐. 얼른 가자 이쪽으로. 오케이 와 좋았어. 트럭. 드디어 좋아. 이 트럭 타고 탈출하면 될 거야. 자 요거 열고 가자. 타고 출발. 예헤. 아 고작 이 테디베어 하나 때문에 이 고생을 했다니. 아려라. 오늘은 쏘하는 곰돌이 인형을 피해서 탈출해 보았습니다. 아 고작 쬐끄만한 곰돌이 인형 하나 때문에 아 목숨을 잃을 뻔했네요. 그래도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ㅎ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